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송 올리고 저도 쉬도록 할게요. 날씨가 조금 싸늘해지는 것 같네요. 며칠간 또 따뜻해졌다가 기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래요. 오늘 보니까 그 코스피 지수가 전날에 이어서 이 거래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간밤에 미국의 뉴욕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저 PBR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익 실현이 이어지다 보니까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마저 10 거래일 만에 이제 팔자로 돌아섰어요. 외국인들도 이제 팔기 시작하더라. 팔자로 떨어졌다. 사자가 아니고요. 한국 거래소에 보니까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6.62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2613.8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22.93포인트 오른 2643.35로 개장을 했는데 이 점차 상승폭을 줄이다가 장중에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전날 코스피는 나흘 만에 고꾸라지고 1% 넘게 하락한 바 있는데, 1월 달에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3.1%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예상치를 못 돌았습니다. 못 돌았고요. 초기 금리나 기대가 좀 꺾이고, 투자 심리가 약해진 거죠. 특히 국내 기관의 자금이 빠르게 이제 빠져나가 보니까 이 하방 압력을 좀 높였습니다. 국내 기관은 이날도 493억 정도 순매도를 합니다. 오스탄 골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4일에 그랬습니다. 미국 그 1월 14일에 1월에 그 미국 CPI에 당황하지 말아라. CPI에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인플레이션 하락은 명백하다. 명백하다.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도 팔자를 택합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지속을 해왔는데 이날은 팔자로 돌아섰죠. 한 81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그나마 개인들이 홀로 297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낙폭의 확대를 막은 겁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 강세장을 이끌었던 저 PBR 종목 중심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그 기대 랠리도 좀 꺾인 모양새인 것 같아요. 지난 2주간 랠리를 이끌어온 기업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뭔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차익 실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그저 PBR 주로 주목받았던 기아, 뭐 현대차, 뭐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런 애들 있죠.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이제 일제히 하락세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하락세로 전환을 한다. 사상 첫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전날 발표한 이마트 보니까 약3%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은 카카오가 유일했어요. 카카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8조 원을 돌파했답니다. 8조 원. 7% 이상 올랐어요.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전날 대비 5.91포인트 올라서 859.21로 기록을 했고, 그동안 매수세가 대부분 유가증권 시장 저 PBR주로 몰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주목받지는 못했죠. 이날은 코스닥 시장 거래량이 12만 주로 코스피 거래량보다 약두 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 대금에서도 코스피를 앞질렀고,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은 11조 원, 10조 수준을 기록한 코스피를 뛰어넘었네요. 개인들이 전날에 이어서 1,078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지수 상승을 이끌었어요. 외국인들이 906억, 기관 애들이 85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주가는 엇갈리는데,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을 밝히고 나서면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반면에 HLB, 엔캠, 셀트리온 제약 이런 쪽이 주가를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거죠.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거래일 대비 1.4원 정도 내린 1334원입니다. 1334원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장 보니까 영국은 한 0.01% 정도 마이너스 음전을 했네요. 그러니까 프랑스 아주 좋아요. 요즘 0.78%, 독일도 0.64% 오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영국만 빚을 대네 보니까. 나도 프랑스, 독일 아주 좋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와, 진짜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올라, 지금. 오늘 또 오를 것 같아.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우상향이야. 쭉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3100대에서 3300대. 이때 부지런히 매수해야 한다. 그렇게 내가 주구장창 떠들었었는데, 이때 놓친 분들 지금 통곡에 배가 가서 우려야 돼. 지금. 하여튼 4565. 잘하면 오늘 4600까지도 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환율은 1333원이에요. 2.5원 빠지고 달러 일본엔 150.68엔. 와, 엔화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엔화 유가는 76.64달러고요. 일본 엔화 888.46원, 유로화는 1430.75원, 그리고 중국 위안화 184.54원이고요. 휘발유 1614.91원, 국제금값 2004.3달러 좀 빠지고 국내는 85,546.74원입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224네요.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 4%에서 3%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네. 선물은 현재 다우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0.12 정도. 0.12. S&P 한 0.16, 나스닥 0.13, 러셀은 0.6. 러셀이 흐름이 좋네요. 현재 나스닥하고 좀 소폭 오르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는 뭐한 1,000원씩이나 빠졌어요. 1,000원이나 빠져가지고 상당히 조금 답답합니다. 7만 원 중반대에서 놀다가 다시 또 7만 원 초반대에서 놀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하지만 오늘 떨어졌다 해서 내일 떨어지냐? 내일은 안 떨어질 겁니다. 분명. 내일은 반드시 오를 것 같아요. 한번 이틀 연속 조정 받으면은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은 좀 오를 거다. 내일 잘하면 또 74,000원, 75,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뺀 거를 다시 또싹 끌어올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올려가지고 63,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갭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좁혀지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또 상승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상승으로 배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피곤하실 거예요.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8시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